자, 오늘 아나운서국에서 가장 핫한 처녀총각 네 분을 모시고 MBC에서 대작을 발표하는 러브신 넘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우리의 연애 스토리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연애 좀 하세요? 뭐... 근데 이거 좀 제목이 혼란스러운 게 러브신 넘버... 우물 정자? 정자? 일단 드라마 소개부터 할게. 내가 4인 여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옴니버스형 8부작 드라마야. 네 명의 여성이 나오는데 23세, 29세, 35세, 42세 이렇게 네 주인공들에게 이제 한 번쯤 인생 터닝 포인트가 오잖아. 일단 연애 그리고 사랑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복합적인 심리를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지금 묘사를 해놨거든. 주연 배우는 김보라, 심은우, 류화영, 박진희. 뭐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배우들이지. 아 근데 빠졌어. 내 이름 빠졌어. 나 여기 나왔어. 어 그래? 나 러브신 넘버 앵커 역할로 출연을 하거든. 아~ 배우 이름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 아~ 우리 MBC가 기획하고 제작했고 웨이브가 투자해서 100% 사전 제작. 퀄리티가 있어. 완성도가 있어. 드라마가 이게 웨이브에서 어제 공개가 됐어. 전편이 지금 웨이브 들어가시면 볼 수 있어요. MBC에서는 23세편이 이미 방송이 됐고 8일 밤 10시 40분에 42세편이 방영될 예정이에요. 벌써부터 반응이 아주 뜨거워. 23세편은 세 남자와 비밀스러운 연애로 아주 완벽한 연애를 그려나가는 두아 김보라 씨가 폴리아모리 스토리를 그리는. 폴리아모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모르시는 분은 보시고 다시 오세요. 네. 그리고 29세편은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 이 하람 역을 맡은 심은우 씨에게 찾아온 메리지 블루 심리를 다룬 또 스토리야. 그리고 35세편이 다시 한번 재기를 위해서 거짓 사랑을 시작한 반야 유화영 씨가 혼란스러운 내면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했다고. 그리고 마지막 42세편이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에 남편의 정신적 외도로 일상이 무너졌어. 이 청경 역을 맡은 박진희 씨의 스토리를 또 러브신 넘버에서 매우 섬세하고 리얼한 멜로 감정으로 선보였다. 이게 연령대를 딱 나눠놔가지고 그 나이대에 느낄 수 있던 어떤 연애의 감정이나 디테일한 측면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드라마 혹시 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23세편의 포인트가 바로 폴리아모리입니다. 두아가 폴리아모리에 눈을 뜨는데 왜 눈을 뜨게 됐냐? 이 배경을 아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9세편은 메리즈 블루. I know. You know? Oh, what the shit. 엄마와의 관계에 대한 혼란으로 결혼식 30분 전에 식장을 뛰쳐나간 그 심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23세, 29세 얘기를 종합하면 쓰레기 얘기네. 그렇게 말해서 폴리아모리랑 메리즈 블루지. 걸비지. 트래쉬. 일단 오늘 우리가 나눠볼 주제가 두 가지야. 어제 방영된 내용인데 23세편이지.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애인이 알고 보니 폴리아모리. 이걸 알면서도 애인 곁에 남고 싶을까? 예스 너로 얘기해보자. 나는 이걸 절대 이해할 수 없어. 다 너 아니야? 아무리 목숨까지 바쳐도 뭐지? 여기 나도 너다? 근데 정우성이랑 이성재 갑자기 둘 다 너가 좋대. 이게 무슨... 우리 둘 다 네가 사랑해도 오케이다. 만약에 상대방에서 이렇게 상대방이 허락을 해줬어. 그럼 너 폴리아모리 아니야? 나는 그럼 쓰레기의 길을 걷지. 야 지금 냄새나 네 발에서. 두아가 이 세 명을 동시에 만나는 거 그 남자들은 모르고 그 남자들의 장점이 되게 달라. 뭐 섹시한 남자도 있고 되게 착한 남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장점만 흡수해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폴리아모리는 아니지만 사랑을 모르겠다는 사람 만나봤어. 근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뭔가 엄청 상처받은 기억이 있어서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근데 두아도 상처가 있었어. 근데 나는 그것도 너무 핑계 같은 게 뭐 물론 여기 드라마에서는 잘 구성을 했겠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아. 잘 포장한 자기 합리화인 거지. 여기 꼬다놈 보리자루 씨가 아니, 말이 없는 거 보니까 폴리아모리야. 아니야, 내가 어제 그 편을 보면서 좀 이해해 보려고 좀 애써봤어. 이해 심리는 도대체 뭘까? 그 사람의 장점만을 이렇게 만나고 싶다는 그 포인트가 이해는 돼. 그 섹시한 남자는 진짜 섹시하기만 해. 그리고 귀여운 남자는 너무 귀엽기만 해. 그런 남자면 솔직히 만나고 싶어? 그럼 그냥 폴리아모리 동호회를 만들어서 그래 나, 그런 사람들 안에서 만나. 나 정답이야. 폴리아모리 동호회를 만드세요. 여기 가입할 사람들 줄을 섰거든요. 신청서 어디서 쓰지? 그럼 이제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줄평 하고 끝냅시다. 우리가 어쨌든 질문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라는 거였잖아. 난 한 줄평 근처에 가지 마세요. 폴리아모리는 안 하는 게 일단 좋고
정하실 거면 동호회를 만들어라. 23세 얼마나 예쁜 나이입니까? 진짜. 건강한 연애를 하시길 바랍니다. 폴리아모리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것 자체부터 이해가 안 돼. 그 단어를 영어 사전에 삭제합시다. 자, 마지막 동호회 가입 어디서 하지? 여기까지. 아, 예, 농담이고. 아, 예, 잠깐만. 끊어! 농담이야. 29세 편이 이제 메리지 블루 얘기가 나오는데 결혼식 당일에 갑자기 여주인공이 뛰쳐나가 엄마의 계획대로 뭔가 살았던 거야. 착하게 뭐 교대를 가라 그러면 교대를 가고 롤러코스터가 없어. 순탄한 삶을 살아왔어. 순탄하다는 삶이라기보다는 엄마의 기대 속에 엄마한테 맞춰서 다 산 거지.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 근데 이 그러면 남자친구는 사랑하지 않았어? 했어. 아니야, 사랑했어. 만약에 내가 엄마의 기대대로만 살았더라면 이 결혼이 과연 내가 좋아서 하는 걸까? 우리 엄마를 위해서일까? 이런 심리적 갈등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는 또 본다. 그리고 엄마가 연하남이를 갑자기 만나. 그리고 갑자기 떠난대. 맞아, 엄마도 그런 내용이 나와. 근데 나는 이거 정말 아까 폴리아모리 그 얘기만큼 비겁한 거.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외부적인 탓을 해. 근데 만약에 너이면은 신혼과 집, 식장, 상견례 등 모든 게 완벽하게 결혼 준비를 딱 마쳤어요. 결혼식 당일에 내 애인이 도망쳐버린 거야. 근데 그러고 며칠 뒤에 울면서 미안해, 그때 힘들었어. 받아줄 수 있습니까? 얘기해봐. 그럼 봐주겠지. 아, 뭐야 앞뒤가 달라.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은 막 이렇게 울며불며 하면 또 들어주고 있을 것 같아. 아니, 난 처음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앞으로 결혼해서도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많을 텐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이거는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또 하람이의 사정을 들어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까 아 그렇게 내가 무작정 얘랑 이제 관계를 끝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더라고. 일단은 더 한번 알아보고 싶고 내가 그동안 왜 그걸 몰라줬는지 일단 한 다음에 다시 결정. 이미지 방송 너무 이미지 관련. 아 진짜. 나는 지금 내가 만약에 결혼해야 된다면 나도 얘처럼 도망갈 것 같아. 너 여자친구가 이거 봐도 괜찮아? 어? 그 얘기가 왜 나와? 입장을 바꿔서 늘 생각을 해봐. 내가 뛰쳐나가는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대입을 해봤지. 내가 생방송 중에 뛰쳐나가는 거는 도대체 어떤 상황일 때 뛰쳐나가는 걸까? 나 한 번 뛰쳐나간 적 있어, 실제로. 뭐, 언제? 뭐, 그래? 개표 방송 중에 배가 너무 아파서. 진짜 나 그거면 이해할 수 있어. 그 정도가 아니고서는 나는 이해 못할 것 같아. 근데 배 아픈 건 이해해줘야 돼. 아, 근데 솔직히 배 아파서 뛰쳐나갔다 이해 못하시는 거. 아, 인정합니다. 아, 그거는 뛰쳐나가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납득이 가능하면은 우리 넷은 뛰쳐나가는 거. 29세 질문이 폴리아모리 앞에 있었으면은 뛰쳐나가면 쓰레기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폴리아모리 뒤에 하니까 상대방 아 그러네 매우 약하네. 상대방 관대해졌어. 우리 두세 번 뛰쳐나가도 다섯 번까지는 뛰쳐나가도. 자, 우리 러브씬 넘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뉴스아나니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근데 이거 진짜 음을정자야? MBC가 기획하고 제작했고요. 웨이브가 투자로 만들어낸 러브씬 넘버 드라마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뉴스 아나니도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선배님. 웃음> 뉴스 아나니 보셨어요? 오, 뉴스 아나니? 네. 아, 보셨구나. 오, 재밌었네요. 끝내주셨네.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오, 이거 뭐야? 언니, 어떻게 뉴스하는 시즌2가 나온대? 오빠 대박 진짜? 이거 완전 재밌잖아. 아나운서도 나는 이 아나운서가 좀 신비지라서 궁금해. 진짜. 이 아나운서 말고 싶어. 진짜 기대된다. 와.